20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카미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만 하며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만 하는 괴로움을 겪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1960년 1월 4일 파리를 향해 달리는 자동차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 차 안에는 알베르 카미가 타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960년 1월 4일 파리로 향하는 도로 한 대의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 안에는 알베르 카미와 그의 출판업자 미셸 갈리마르가 타고 있었죠. 그들은 파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습니다. 갑자기 차가 통제를 잃고 나무를 들이받았고 카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47세의 나이였죠.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주머니에서는 파리행 기차표가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기차를 타고 가려던 계획을 바꾼 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이 예기치 못한 죽음은 마치 카미가 평생 탐구했던 부조리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삶의 의미와 부조리에 대해 고민했고 그의 작품들은 이런 주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카미의 삶과 그의 철학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미의 이야기는 1913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장 노동자였고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청각장애를 가진 분으로 말없이 힘든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죠. 여러분, 잠시 상상해보세요. 아버지 없이 거의 말이 없는 어머니와 함께 가난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알베르의 모습을. 그 시절 알제리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노동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카미에게 작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한 선생님 덕분에 카미는 중학교 입학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합격했죠. 이것이 바로 카미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왜 누구는 부유한 가운데 온갖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끝내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하며 왜 누구는 책 한 권 없는 가난한 집에서 살면서도 문학적 재능을 가진 위대한 작가로 성장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미의 삶은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요? 카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방인을 통해 우리는 그의 부조리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특별한 감정을 보이지 않고 그 다음 날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해수욕을 즐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르소는 우연히 한 아랍인을 죽이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그가 받는 질문들은 살인 자체보다는 그의 어머니 장례식에서 보인 이상한 태도에 관한 것들이었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부조리한가요? 살인보다 사회적 관습을 어긴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카미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관습일 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카미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시지프스의 신화입니다. 여러분, 시지프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는 신들에 의해 끊임없이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하면 그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시지프스는 다시 그 바위를 밀어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거죠. 카미는 이 신화를 통해 인간의 삶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고 시지프스의 노동처럼 끊임없는 반복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부조리한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카미는 여기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는 시지프스를 행복한 인간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지프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부조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만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카미가 말하는 반항입니다. 카미의 또 다른 중요한 작품인 반항하는 인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카미에게 있어 반항은 단순히 무언가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미가 말하는 반항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반항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부조리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카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가 평생 탐구했던 부조리의 한 장면 같았지만 동시에 그의 철학을 더욱 강렬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카미와 함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카미의 철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말처럼 우리도 반항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조리와 반항의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카미의 작품들을 함께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철학적 탐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